안녕하세요. 모두 그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오늘 그 오후 세션에는 여러 가지 스타트업 관련된 저희가 실제로 지원기관들에서 이벤트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가진 그런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세션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저는 어제 발표했는데 뭐 그냥 한번 또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처음에는 저희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무슨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얼마 전에 일본에 가서 이렇게 보면서, 아, 일본은 이렇구나라고 좀 인상적으로 느꼈던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겐 라보하고 모닝 피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7월 14일에 일본 도쿄에 가서, 일본의 2위 통신사인, 이동 통신사인 KDDI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겐 라보 프로그램이라는 거에서 데모데이에 이렇게 갔었습니다. 누가 한번 가보라고 해서 이렇게 가보게 됐던 건데요. 이 프로그램은 2011년에 시작을 했고, 매 기수마다 한 네다섯 팀을 이렇게 선발을 해서 KDDI 여러 가지 최신 단말기라든지 클라우드 환경, 뭐 이런 여러 가지 멘토링 이런 것을 제공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아까 모진철 팀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뭐 사실 SK 플래닛이나 KT나 이런 데서 하는 프로그램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3개월간의 프로그램을 졸업하면 그 우수 스타트업은 KDDI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를 통해서 출자해 준다는 상당히 비슷한 건데요. 제가 인상적으로 여기서 봤던 거는 혼자서 하지 않고 같이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설명이 일본어가 좀 많아서 죄송한데요. 뭐 KDDI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벤처 기업을 도와준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벤처 기업하고 KDDI가 함께 간다라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시부야의 히카리아라는 그런 빌딩에서 이런 그큰이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1,000명 정도가 와가지고 다섯 팀이 이렇게 발표를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일단은 뭐 스타트업 창업자가 이렇게 자기 모델이라든지 이런 거 아이템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뭐 비슷하고요. 그런 다음에 멘토들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대기업 멘토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그 회사들을 도와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KDDI 외에 KDDI하고 이렇게 협업을 하는 다른 대기업이 와서 같이 멘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같이 나와서 우리는 이렇게 도와줬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요. 그래서 뭐 멘토링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그 IoT 디바이스를 만든다 그랬을 때 KDDI가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은 물론 이런 인터넷 네트워크라든지 단말기라든지 이런 쪽에 자기들의 그런 그이 장점을 살려서 도와줄 수가 있는데, KDDI가 사실상 물건을 만드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제조업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의 그 유명한 그 히다치 제작소를 데리고 들어와서 히다치랑 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품의 양산화라든지 이런 쪽은 히다치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그런 방식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다섯 팀의 발표가 끝난 다음에 이 무겐 라보 프로그램을 이끄는 다카하시 전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키노트 스피치처럼 이분이 그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약간 놀란 것은 이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KDDI의 서열 4위,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보면은 사내이사에서 네 번째로 나와 있는 분인데, 이 정도 직급에 있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거의 그한 시간 가까이 그 본인이 발표를 하면서 왜 우리가 이걸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사회를 보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 보면 KDDI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세존 카드라든지 히다찌라든지 미쓰비시 부동산, 미쓰비 부동산이라든지 TV 아사히라든지 뭐그 이런 다양한 업계의 그 회사들을 다 같이 설득해서 들어와서 자기들이 할수 있는 부분하고 또 이런 협력 기업들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협업을 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이번 이게 8기 데모데이였고 이번에 9기를 이렇게 모집을 해서 들어가는데, 9기에는 3개 회사가 더 늘어나서 18개 회사가 같이 이렇게 동참을 하고 거기에는 구글도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지자체와 연결해서 지방으로도 이렇게 확대를 하는데, 그 자기들하고 이런 게
이렇게 맞는 그런 오사카라든지 히로시마라든지 후쿠오카 같은 곳으로 연계를 해서 이렇게 그 확장을 해 가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에서 그 지방의 그 특장점을 살린 그런 그 협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상당히 좀 그 흥미롭게 이렇게 느껴졌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웠던 점은 그동안 했던 거에 더해서 일본도 우리가 제조업이 원래 강한 나라인데 제조업 기반이 약하다. 그래서 하드웨어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한다. 그래서 보통 3개월 프로그램인데 6개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서 이런 그 KDDI하고 이런 그 하드웨어 기업을 도와주는 이런 제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그 회사들이 그런 것을 이렇게 도와준다라고 해서 그 이 프로그램을 졸업할 때 되면 크라우드 펀딩, 양산화 지원, 그리고 판로 제공까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온오프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한다. 그래서 이렇게 6개월간의 이런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만들어 갖고 나온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옛날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게 그 다나카 사장이라고 KDDI 사장이 이렇게 발표를 했던 건데 그 잘 안 보이시는데 크게 KDDI 그 무한 랩은 적자입니다라고 저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투자 금액에 비해서 회수 금액은 저거밖에 안 되고 완전히 적자지만 우리는 뭐 우리 그 회사의 규모에 비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계속해서 더 투자할 겁니다라는 그런 천명을 하는 것을 보고 예, 상당히 조금 그 저는 그 굉장히 뭐랄까 그 사회 공헌 차원에서 이렇게 그 뭐 이 정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각계 요청해서 그냥 약간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갔다가 생각보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정성이 느껴져서 이렇게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이 KDDI 그 지금 시가총액이 한 83조 원 정도 됩니다. 이런 회사가 상당히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그리고 또 일관성을 가지고 저 담당 임원들이 2011년부터 그대로 바뀌지 않고 이렇게 계속 가면서 저런 것을 밀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좀 놀라웠고요. 그리고 특히 혼자 하지 않고 다양한 이 업종 교류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KDDI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NTT 도코모라든지 이런 다른 회사들도 영향을 받아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라는 게 조금 인상적으로 이렇게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어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모닝피치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에 또 모닝피치라는 걸 누가 얘기하면서 한번 그 오라고 그 기무라 그걸 운영하는 기무라상이 이야기를 해서 갔는데 매주 목요일 아침 7시에 모입니다. 일본의 그 대기업 담당자들이 모여서 그 스타트업들이 발표를 들어요. 스타트업들이 뭐 한 그 많지 않게 한 뭐 네다섯 팀의 이렇게 발표를 듣는데 그 현장에 제가 가서 한번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를 이렇게 봤는데 한국 팀을 두 팀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 발표에서. 그런데 그 한국 팀이 받은 메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보면 아 일본 사람다운 정말 디테일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보시면은 여기 뭐 스크린이라든지 PC 이런 위치 그리고 스케줄 이 몇 분 단위로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이게 114회 모닝 피치였는데 뭐 프리젠테이션 타임라인이라든지 그리고 그 보면 내용은 어떻게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라라고 해서 이렇게 다 그 4분 그래서 뭐 이런 식의 그 프리젠테이션 하지 말고 이렇게 그 명료하게 만들라고 이런 식으로 뭐 코치를 하고 Q&A에 있어서도 실제로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답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까지 굉장히 그 이 세밀하게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놀랐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한 6시 반쯤에 이렇게 가서 현장에 가서 신주쿠에 있는 노무라 증권인가 거기에서 이렇게 있는 곳에서 했는데 사실 뭐 워낙 일찍 하는 거라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가고 가면은 뭐 이렇게 샌드위치 같은 거라도 주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물도 한 잔 안 줍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저렇게 그 준비를 이렇게 다 하고 있었고요.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발표할 스타트업들이 앉는 책상, 자리까지 다 정해져 있고, 이게 6시 57분에 찍은 사진인데 그날은 좀 작은 곳에서 해서 120명 정원이었었는데 와서 거의 다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확실히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딱 알았고요. 시작하자마자 딱 이렇게 인사를 딱 하고, 실리콘밸리에서의 모닝피치도 기획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발표를 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이런 그 소개를 간략하게 준비를 해서 그 시간에 딱딱 맞춰서 그 소개를 다 하고요. 그런 다음에 프리젠테이션의 이 흐름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일본어로 발표를 하는 팀하고 영어로 발표를 하는 팀하고 이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발표를 한 다음에 못 알아들을까봐 그 내용에 대해서 2분 동안 다시 해설을 하고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런 그 배려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모닝 피치를 시작을 하는데 질문 시간도 딱 정확하게 그 8분 뭐 이런 식으로 딱 되어 있는데, 질문이 그 거의 많이 생각보다 질문들이 빠르게 많이 나오는데, 나오지 않으면은 그 질문들까지도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 뭐 NTT 도코모에서 오신 어느 분, 뭐 소니에서 오신 뭐 김우라 부장님, 이런 점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해서 이 운영이 스무스하게 정확하게 그 모든 팀들이 정확하게 같은 시간으로 이렇게 질문을 받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다 배려를 이렇게 하는 모습이었고요. 질문을 하는 사람이 나오면은 저 조끼를, 모닝피치 조끼를 입은 친구가 와서 마이크를 준 다음에 질문이 끝날 때까지 옆에 다소곳이 앉아서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에 딱 끝나면 마이크를 이렇게 받아서 돌아갈 정도로 이 그 운영 자체가 상당히 틈이 없어서 이렇게 재미있었고요. 그래서 쉐이커도 이날 발표를 하고, 아카도 여기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질문도 받고 그랬고, 다음 주는 뭐 패션 벤처를 이렇게 특집으로 저렇게 다섯 팀이 발표를 한다라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7월 말에는 또 이걸 싱가포르에서 개최를 한다라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단체 사진을 찍는데, 단체 사진을 찍는 것 자체도 굉장히 신속한 그런 사진 촬영을 했던 게, 갑자기 그 앞으로 그 청중들은 가만히 앉아 있고, 그 다음에 그 스피커들 앞으로 딱 나오라고 하더니 앞에서 저렇게 딱 사진을 찍는다고 딱 해서 이렇게 바로 찍고 바로 이 사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앉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런 다음에 딱 끝나자마자 명함 교환을 위한 순서라고 하면서 여기 보시면은 칠판에다가 이 대표들이 이 순서로 이렇게 딱 이렇게 서 있으라고 딱 이야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줄 서서 그 사람들이 명함 교환을 하라고 독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류를 위한 그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딱 쓰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일본 사람들처럼 질서 정연하게 줄을 딱 서서 이렇게 딱 그 명함을 교환하고 인사를 하고요. 계속해서 외국 스타트업이라도 그 이 통역이 옆에 붙어서 해주니까 걱정 말고 명함 그 교환하시라고 독려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한 30분씩 걸려가면서 다 인사를 하고 가요. 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 자리에서 그 이 발표를 한 스타트업은 뭐 수십 장 이상의 이런 그 명함을 이렇게 교환하고 업계 사람들이랑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가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시작한 게 순전히 풀뿌리로 어떤 그 증권사에 있는 그 기노시타라는 대기업 사원이 이런 걸 하고 싶어서 몇 명이서 시작을 한 겁니다. 몇 년 전에. 그렇게 해서 스타트업들을 이렇게 그 어레인지를 해서 7시부터 하기 시작했던 것이 지금 114회까지 계속해서 왔고, 이걸 이어받아서 토마츠 그 일본의 그 안진 그런 그 회계법인 같은 그 딜로이트 토마츠가 자회사가 있는데, 토마츠 벤처 서포트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사실 아무 대가 없이 거기 직원들이 매주 나와서 이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스타트업들이 커지면은 자기들이 고객이 될 테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는 얘기를 했고, 그렇게 사실 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뭐 물을 준다든지 커피를 준다든지 그런 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들의 80%는 대기업의 사업 개발 담당이고 20% 정도가 투자자 그리고 미디어 사람들이 왔었고 그리고 굉장히 일본 사람답게 인상적인 것은 참석자들이 다 열심히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다 이걸 적어서 회사에 가면 뭐 그 이 올려서 그 공유를 하고 그런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보고 나서 아 일본 기업의 그 오픈 이노베이션 스타트업의 협업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본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그 저기에도 큰 변화가 이렇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